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2월 8일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완전 급등입니다. 다우존스 3.15% 상승, 나스닥 2.06% 상승,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2.57% 상승, 유럽의 독일도 3.36%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다우존스 보시다시피 240일도 강하게 갭 상승 이후에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 신고가 갱신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계속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도 240일 강하게 돌파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도 이제 코로나 앤드 홍콩 보안법 이슈 이후에 강하게 그대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항셍 지수도 그 이전의 수준으로 다 올라온 상황이니까요. 이제 항셍보다는 니케이를 여러분들께 설정해 놓고 보면 되겠죠. 일본도 스트레이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보시게 된다면 1240원과 122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이제 더 큰 박스권인 1200원대 하단으로 내려온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의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7.17 위안 정도까지도 갔다가 이제 7.07 위안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떠한 마찰에 있어서 미국의 강도에 따라서 환율을 더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추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 중국도 일종의 성의를 보인다고 할까요? 중국은 인민은행에서 고시를 하고 일정 부분의 폭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고시하는 그런 환율 체제이기 때문에 화답하고 있다.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환율을 조금 낮춰주면서 그렇게 슬슬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수주간 중국이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의해서 상품 구매해주기로 한 부분 상당히 많이 구매해주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또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일 발표된 내용으로 실업률이 14.7%에서 13.3%로 줄어들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V자 반등이 아니라 로켓 발사한 것처럼 강하게 랠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3차 이제 추경을 만약에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풀리게 된다면 시중에 경기 부양 효과가 1.5% 정도 성장률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기, 국적 항공기 운행을 미국이 틀어막았던 것을 주 2회 다시 운행 개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미국의 고용 증가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감소를 예측했는데요. 833만 명 감소를 예측했는데 오히려 250만 명 늘어났다 이겁니다. 고용이.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고당한 그런 노동자들, 근로자들 다시 일터로 속속 좀 복귀하고 있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더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포인트다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이라든지 전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계속 강화되어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 핵심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는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니까 삼성 관련 주가들 어떠한 흐름 보여지는지 한번 주시해 볼 필요 있겠고요. 북한에서는요, 전일 당 정치국 회의 개최했는데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면서 김여정이 발표했던 내용, 대북 비라에 대한 불쾌한 심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자, 큰 흐름에서는 넘버 2를 내세워서
적절하게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발 뒤로 일단 빠져 있고요. 김여정을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터 초이, 굿모닝. 자,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전일. 자, 하루 정도 조정 받는 듯 하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기관이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은 금융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요. 1215원 위에서는 1215원 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런 통계들이 있고요. 여기 과정에서는 환율이 급등한 부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면 통화 스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 매수세 슬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코스닥도 외국인 이틀째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여전히 8만 6천 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 우위를 외국인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상방이다 이겁니다. 여기부터 사들어왔던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가 8만 6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너무 크게 하락에 대한 우려할 필요 없다. 상방이다, 상방이다, 상방이다.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오니 이제 어디 부위에서 조정을 받을까가 상당히 또 관심사일 텐데요. 일단은 240일의 권역인 2048, 그냥 러프하게 2000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중장기 이평선들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인식되고 있는 2000이라는 포인트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강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뚫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처진다 하더라도 2050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 폭락을 우려하기보다는 적절히 숨 고르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있고요. 그것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만 이렇게 예전에 4% 가까이 급락하다가 끌어당긴 코스닥의 상황처럼 크게 급락만 하는 5일선 이탈의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적절히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저희들은 풀 배팅되어 있거든요. 적절한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끌고 가는 전략이 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려해서 크게 하락 배팅을 하면 되지 않는다. 그 하락 배팅이라는 것은 인버스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ETF,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말 그대로 파생상품이기도 하고 펀드인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 대비해서 주식만 가지고 있는 분에 대책이 없으니 하락 부분에 대한 해칭을 해나가는 것은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풀베팅 내지는 완전 하락 방향에 주식을 다 던져버린다든지 인버스에만 몰빵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1.50% 상승 출발, 코스닥 0.7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플러스 유지 강하게 출발 상황이고요.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포스코케미칼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효과도 양호하고요. 자, 현대 엘리베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북미 간 어떤 딜 하나 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더 강하게 넣을 수 있는 권역이고 쌍끌이 매수에 넣은 거 보이시죠? 더존 비즈원 다시 재매수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양호. 자, 오텍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엄마, 혹시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아침에 한 번씩 보신대요. 자, 슈프림아 17% 인근으로 강하게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 성공. 다시 재매수 성공. 자, 포스케미칼 추가 상승합니다. 성공. 현대엘리베가 조금 주춤하네요. 자, 오텍도 다시 들어간 거 일단은 성공적인 재매수. 자, 삼성전자 와 추가 상승합니다. 1.6% 가까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계속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2.4% 올라갑니다. 와우. 지수 1.62% 코스피 상승, 코스닥 0.62% 상승 출발. 자, 현재 다시 개장 중인 미국 선물 플러스 출발입니다. 다우 선물 0.52% 상승, 나스닥 선물 0.56% 상승, 크루드 오일 선물 1.85% 상승으로 40달러를 이제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하락도 폭락도 상당히 주가에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그에 비하면 골드 선물은 이제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올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거겠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양호. 그리고 보시면서 짚어가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전기전자 강세, 자동차도 강세, 조선도 강세, 건설이 뭐 강세이긴 합니다만 초강세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 제약바이오 양호. 자,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자, 화장품 면세점 관련도 양호. 남북경협이 오늘 조금 별로네요. 자동차 부품 양호, 항공주 양호, 2차전지 양호. 자, 양호입니다. 양호. 자, 갭 상승 크게 했다가 일단은 살짝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 전일 고점을 강하게 갭으로 돌파했으니까 전일 고점은 뭐로 바뀔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고 적절히 숨 고르고 다시 재반등 시도 넣고 하면 별 무리 없겠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관이 일단 400억 규모로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현선물 동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기청정 미세먼지 쪽도 뭐 비교적 강세 출발. 온택트 관련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도 플러스 출발 양호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긴다는 것은 나머지도 같이 초강세로 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다 같이 데려가면 지수가 너무 폭등하거든요. 일단 기업 상승했다가 좀 밀립니다.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375억 매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연기금은 1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코스피 같이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선물도 기관 외국인 매도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이 단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하루 이틀 정도 딱 받고 그대로 끌어당기는 상당히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홀딩, 미스터 초이. 셀트리온 강세 계속 유지,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줄이고 늘이고 하시라. 5일선 이탈하는 강한 양봉 나오기 전에 홀딩이에요, 홀딩.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 했고, 지금 여기 단기 박스권, 여기 9만원대와 9만 한 6천원, 7천원권대 여기를 뚫을 기세입니다. 홀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 이후에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42,000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일선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 물량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자, 미스터 초이 추가하고 싶다 그랬죠? 슈프리마 추가. 조금 추가.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종목도 슬슬 추가했던 여기 밑으로 처지면 뭐 우리 전체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부위 6만 초반권으로 오면 슬슬 더 추가해요. 현대 엘비에는 그대로 들고 갑니다. 중장기 성향으로 적당한 비중으로 들고 가는 거니까 7만원 정도 목표치 오기 전에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남북 경협이 왜 흔들릴까? 김여정 발언 때문에? 그게 우리 장 열렸지 않나요? 금요일날 그 부분이 뉴스 나온 다음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조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슈프리마와 같은 종목들 지문인식 기능 핸드폰에 탑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면인식 이런 쪽에 매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더존비존이 조금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하겠으나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밑으로 좀 쳐줘야, 조정받아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수를 해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물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팔고 강하게 실었던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종목들, 현대 엘리베이 오늘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다 뭐 교체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장 초반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숨고르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차전지가 지금 현재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자면요, LG화학 더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I 올라갑니다. 먼저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스타트 끊을 때 삼성전자 행수와 같은 IT 전기전자와 LG화학과 같은 2차전지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뭐에 바톤을 이어받았다? 물론 당장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조선주와 건설주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금융주들 초강세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차익 실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는 것, 언택트와 같은 종목군들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조금 조정권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의 바톤을 이어받은 섹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조와 2차전지다. 2차전지가 훨씬 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포스케미칼도 충분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기관외국인 수급도 양호하다. 자, 수급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자, 삼성전자는 이제 강하게 돌파한 여기 53,000원권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안 따라가요. 자, 하이닉스도 강하게 여기 9만원권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조정 받는 89,000원권대 정도 오면 관심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도전비전이 추가 하락하면서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오텍도 약간 약세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게 왜 집계가 안 나오죠? 알테오젠 상단에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상단에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고 있겠지.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 자동차 쪽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정유 쪽으로 유가가 크게 반등하고 있으니까 강세 보이고, 나머지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더존비존이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예측불미 안에 다 있는 흐름이니까 홀딩합니다. 자, 미스터 초이, 셀트리온 위에서 이렇게 많이 밀리면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줄였다가 밑에 다시 받아놓고 이런 전략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5일선 이탈까지도 아직 이격이 좀 있거든요. 다 던지라 손해는 아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좀 올 만큼 왔어요. 지금 26만원 아닙니까? 그대로 밀어버리네. 자, 미국 선물이 위에서 은봉 크게 하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 자,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세게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선물 장 초반에 많이 샀거든요. 이렇게 개인이 선물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 때린 거 걷어들이면서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서. 자, 여기 2190 라인 깨면 안 돼요, 라인. 환율 출발, 양호. 자, 대체적으로 달러 약세라 그랬습니다. 자, 1202원까지. 환율은 양호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10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강하게 팔고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참 빠르게 순환을 합니다.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조정 없이 그대로 재반등 시키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제약바이오 코스피 코스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은 약간 주춤해요. 자, 나머지 섹터는 다 그만 합니다. 2차전지 섹터 양호하고요. 남북경협이 좀 약세예요. 왜 약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오늘 아픈가? 조용하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수익률 그리고 가입 안내 한번 보시고요. 닥터케이크 할인 안내하는 게 사라졌네요. 자, 할인 이벤트 6+1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팀K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게 할 거 없어요. 수익률 현황 여러분들께 가볍게 소개해드리자면 링크 걸고 들어가면요. 여기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4월달도 상당히 죄송합니다. 6월달도 상당히 출발상 좋다. 그죠? 대규모 차익 실현하고 5월달 수익률 2억 5,200, 5,400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 현대차 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7,600 수익. 그죠? 8% 현대차 삼전 삼성전기 KMW 슈프리마 이렇게 수익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다시 학교 간다면서 바쁘다가 덜 바쁜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또 엄마들은 또 손도 많이 가죠. 자,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3,600개 매도합니다. 개인이 손 안 들거든요, 지금. 개인이 손 안 들어요, 아직까지. 그래? 그래? 더 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 들 때까지 조집니다. 제 만기 며칠 안 남았거든요. 자, 여기를 만약 깬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 2150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정도 하면 만족합니다. 크게 음봉으로 끝까지 밀려서 끝나지만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권 내에서 그냥 적당히 숨구르기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도 매수폭 줄였습니다.
오종님 반갑습니다. 야, 오종님이 비트코인 매매한다 했잖아. 그죠? 닥터케이 기법으로 뭐 70%도 먹어내고 그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열혈 시청자 인증을 해주니까 상당히 다음에 여건이 되면 같이 해요. 그죠? 팀K 안에는 선수가 수두룩합니다. 선수가 수두룩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선수들과 자금 규모 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 될 겁니다. 셀케, 10만원 부근 은봉이면 매도 준비 하면 되는데 하지 마요, 미스터 초이. 이번에 뚫고 갈것 같다 했습니다. 와, 갑자기 날라 4.7. 던지지 마, 요.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랬잖아. 아직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뚫을 것 같아. 10만원 홀딩. 왜냐면, 이렇게 무너졌는데, 3번 들어 올리죠. 여기에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을 안 무너뜨리거든? 블럭될 소식까지 나왔어. 근데 3번 끌어 당겨? 나 죽지 않겠어. 그리고 띄웁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요, 디스코. 야, 참. 인증.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카페 같은데 올려주면 좋죠? 그죠? 여기 카페 링크 들어가가지고 팀K로 여기에는 저만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닥터K 기법 써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디에는 맞고 어디에는 안 맞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기법이 다 맞아요.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트가 나오는 종목은 다 적용 가능합니다. 선물이든 옵션이든 그죠? 자, 일단 지켜야 될 선에서 지키고 있다. 시장 지켜야 될 선에서 지키고 있어요. 바운드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자 코스피 아까 1000억대였는데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옆에 봐야 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다른 컴퓨터 또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끌어당기고 있고 이런 걸 봐야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외국인이 코스닥 더안 던지고 매도폭 축소 중이네, 확대 중이네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선물은 더 때리고 있습니다. 4,300개 더 때리고 있고요. 뭐왜 때린다? 개인이 아직 손안 들어. 개인이 아직 손안 듭니다. 그거 이러면서 일단 더 때리고 있습니다. 참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손딱 들어야 올라옵니다. 손 들어야. 야, 셀틴 헬스케어 10만 2천원 넘어갑니다. 10만 200원 정정합니다. 미스터 초이, 이제 가입한 지 이틀째인데, 그냥 방송만 들을 때보다 뭔가 더 든든한 점이 있다, 없다? 있다, 1번. 아니야, 뭐, 그만. 2번. 두 말하면 잔소리지. 본인이 못볼 때, 저는 보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위기 관리 같이 해주고 있고, 홀딩이나, 매도나, 전략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장 계속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비트코인. 남북 경협 무슨 뉴스 있습니까? 왜 이래 세게 밀리죠? 보고 온거 다 토하고 있네. 아유. 그렇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라고. 이제 뭐 끌쩍끌쩍하다 올라갈 듯 말 듯한데 참 던지기도 그렇고, 그죠? 7만원 목표치 그대로 유지합니다. 누가 뉴스 아는 분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거 봐야 됩니다. 뉴스 검색할 시간 없어요. 남북 경협 뭐 악재 있습니까? 남북 경협 섹터 다 약세입니다. 알림 읽어줘 이런 거 있으니까, 그죠? 그 기능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뽕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핸드폰에 어플들 여러 개 있고 그냥 밑으로 내려놓고 하면 다 가동 중이니까 한 번씩 뽕 나는 것 같은데, 모두 닫기 이런 거 한 번씩 시행해요. 닥터K가 이렇게 세심합니다. 일단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Freshly Fallen Snow.
자, 뭐라고 말했죠? 선물을 직접 매매를 안 해본 사람은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요. 일단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뭔가 하면요, 개인이 선물을 안 던져요. 자꾸. 그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아, 여기 지지권이야. 반등 넣으면 매수한 애들 신규 매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분할 좀 들어간 애들이 단가 적당하기 때문에 반등 넣으면 플러스 날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안 던져요. 안 던져? 안 던져? 4,300개를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나 콜 옵션을 외국인이 67억 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외국인 콜 옵션 많죠? 이거 좋은 겁니다. 풋 옵션 한번 볼까요? 풋 옵션 매도, 콜 옵션 매수 뭐다? 콜 옵션 매수 상방향, 풋 옵션 매도 상방향이에요. 선물 옵션 포지션 다 상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적 차트. 맞죠? 외국인 상방향. 그죠? 나머지는 거의 하방향입니다. 봄 빼고. 외국인이 아직도 상방향이에요. 선물을 86,000개 샀어요. 딴 거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봐야 돼. 팀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갖고 있거든. 아, 이게 다 옮기려면 귀찮은데. 야, 진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원 넘사벽인가? 10만원 가니까 또 밀려요. 미스터 초이, 본인 단가 잊어버려요. 단가 잊어버리고 전략 제시한 대로 적당히 수행해요. 더 처진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본인이 질문했죠. 10만원에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본인이 이야기했죠. 조금만 더 지켜봐. 조금만. 본인 단가가 위니까 수익 실현이면 과감히 해야 되는데 손절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요. 자, 오택 없으면 우리 팀원들 거의 갖고 있는데 오택 없으면 5% 가능, 5% 매수 가능. 미스터 초이. 자, 너무 혼자만 부르는 거 아니야? 신규 회원이거든. 집중 관리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반에 포트폴리오 딱 구축할 때, 그죠? 이거 안 죽어. 그러니까 5% 적당할 때 5% 더 추가해서 10%까지 가능해요. 쳐져도 여기서 들어가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정권입니다. 자, 코스닥이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만 약간 왜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1등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급등시켰고 바이오 쪽만 강하게 가고 있고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거의. 그죠? 여기 시총 상에 있죠. 중간중간에 플러스 나오고 있는 권역 중에 보면 바이오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약세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장중에 상당히 기조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이 바이오 쪽에 적당히 올라왔을 때 또 던지고 뭐 밑에서 좀 단기적으로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 매매 이런 걸 단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네요. 그죠?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기아차와 같은 종목군, 외국인 매수, 현대건설까지도. 현대모비스 매수, LG이노텍 매수, 삼성전자, 삼바 매도, NC소프트 삼성전기 도전비전 매도 솔브레인 매수 바이오 차익실 많이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켜야 될 선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셀틴 헬스케어는 수익 중인 분이라면 10만원에서 약간 휘청거리고 있을 때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홀딩 더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확 쳐지면 별로인 상황이고 적당하니 버티면서 안 밀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요 디스코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때 자 여기를 안 깼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60일 5분봉이 60일 지지하니 그나마 아직까지는 최악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세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 갭 상승했다면 그대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조정받다 그대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밀어버리니까, 매수하려는 다른 종목들, 매수는 보류, 올라타고 눌려주고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놓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매수 포인트 잡을 때, 그거 반드시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도 나오니까, 매수할까요? No. 딱 그러잖아. 그죠? 코스피. 자, 돌아서거든요. 시장 돌아섭니다. 일단 오택 매수 의견 드리고 있어요. 코스닥 돌아서거든요. 보고 이렇게 오택 매수 하라잖아. 그죠? 디스코 추가 가능. 포스코 케미칼 디스코 추가 가능. 추가 가능. 왜? 이렇게 돌아서잖아. 이렇게 나오면 보고 시장 돌아서네 하고 들어가라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합니다. 코스닥도 반등하잖아. 그죠? 그런 거 다 봐야 돼요. 자기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러프하게 한 300억 가까이 매도폭 축소하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플러스 전환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던지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수익 중인 분은 일부 차익 실현 가능한데 여기 박스권 이루면서 돌파 시도 나오면 양호고 추가로 하락 조정 크게 안 받으면 양호다 그랬습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매매할 때좀더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차익 실현해야 될 것인가? 추가해야 될 것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꼭대기입니다. 단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장 초반에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렸으나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여전히 선물 매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매도폭 약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매수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미국 선물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그만한 상황. 장 초반에 선물 옵션 포지션들 서로 청산 내지는 싸움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드님, 와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개인 카톡에 에드님 거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그럼 연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항상 건강하십시오. 언제 좋은 기회 되면 다시 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팀 K. 에드님 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다 믿어주시고 한 덕분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셀튼 헬스케어 양호, 미스터 초이 양호, 더 홀딩.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익 중인 분은 조금 청산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손절 중이면 굳이 급하게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98,000 깨고 내려오면 좀 줄여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좀 줄여요. 98,000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줄인 만큼이라도 사놓으면 돼. 자, 오늘 시간 좀 오버했네요. 그죠?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다 이겁니다. 시장이 막 급변동해요.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 막 나오고 빠르게 다음 쪽으로 다음 섹터로 막 순환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야, 보십시오. 일반 개별주도 이렇게 올라온다면 부담스러워하는 권역인데 지수가 뭐 5일, 6일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숨고르기 한번 하고 적당하니 가도 누가 뭐라 할 자리가 아니다 라는 점을 잘 인지를 하고요. 꼭대기 있는 종목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꼭대기 있다는 것은 단기 급등하고 차익 실현을 막 요새 기관외국인들이 빨리빨리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 들어가면 그 부분에 바로 물려버리면서 상당히 손실폭 단기간에 크게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돌파 시도하려는 그러한 종목군에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상당히 지수 왔다갔다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